IPS 패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시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멀리 봤을 때도 소파 끝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좌우 네네.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아, 자랑하다 보니까 네네. 진짜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렇죠. 언제 어디서 보실 수 있는 네. 좋은 조건으로 지금 만나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실에 놓으셔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TV가 다 한 대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대를 들여놓으신 분들은 전기료 걱정하실 텐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입니다. 1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료 걱정을 덜 하시면서 TV를 마음껏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TV를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만 스마트폰이 TV에 비해서도 뭐 상당히 작죠. 그쵸. 이거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려면 눈도 아프고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나 PC 모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HDMI 단자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우리 손주들 사진을 너무 작게 봤어. 이제 크게 보고 싶어. 지금 네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연결해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꼭 이 TV는 가져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는 TV랑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확 나죠. 큼지막하게 우리 가족들의 추억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TV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32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정말 큼지막하게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베젤의 얇기가 이게 그렇죠. 기술 아니겠냐고요. 제가 지금 손가락 대서 바로 보여드릴 텐데 네네. 지금 보시면 나 손가락 얇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젤의 크기가 1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32형인데 더 화면이 커 보이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베젤 얇기가 얇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시야각 좋게 왜 우리 네. 휴대폰도 얇으면 얇을수록 가격 올라오고 기술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TV의 시야각과 베젤 크기까지 네.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 놓으셔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으신 분들은 안방에 들여놓으셔도 좋겠고 우리 부모님 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방에 딱 들여놓으실 수 있는 너무나 가격이 좋잖아요. 오늘 10만 원대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실 때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AS죠. 보통은 AS 1년을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오늘은 놀랍게도 무려 AS가 3년 아니겠습니까?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죠. 저희 네. 홈쇼핑에서 구매해 가시는 고객님들 모두 다 3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드릴 거고요. 네. 사실 패널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해요. TV 하면은 화면이 닿네. 그렇죠. 패널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무상 AS 해드리는 무려 3년이에요. 네. 가격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네. 저희 주문 받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자, 홈앤쇼핑의 단독 특전입니다. 무상 AS 3년은요. 이 방송에서만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홈앤쇼핑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